Okay, now the Mr. E and Park and O will talk about the solutions of problems in chapter 10 of our textbook. Okay, Mr. Lee. 네, 10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 조가 같은 챕터를 맡게 돼서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일단 저는 1번부터 3번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를 제가 조금 바꾼 건데 원래 교재에서는 고유값이 하나였는데 제가 두 개로 바꿔서 이때 A로부터 만들 수 있는 조르단 표준형을 가능한 조르단 표준형을 모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래서 솔루션을 보면은 그 특성 방정식을 구해 봤을 때 이런 꼴로 나올 텐데 여기서 A와 B는 1과 3 사이에 있는 자연수로서 그 합은 4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A와 B의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케이스 1에 대해서는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A가 3이라는 것은 고유값이 람다 1에 대해서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가 3이라는 소리니까 그 닷 다이어그램에서 그 점이 3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때 가능한 점의 그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람다 2는 B가 1이니까 점이 하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닷 다이어그램의 그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열의 개수가 3개이니까 그 서로 그러니까 조르단 블럭의 개수가 3개란 뜻이고 그리고 사이즈는 모두 1x1이란 뜻입니다.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x2인 조르단 블럭이 하나 있고 1x1인 조르단 블럭이 하나라는 뜻이고 또 이거는 뭐 3x3인 조르단 블럭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 1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2에 대해서는 A가 2고 B가 2인 경우인데 그 점이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의 배열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람다 2에 대해서도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총 네 개의 경우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네 개가 나오고 케이스 3는 케이스 1과 똑같은데 A가 3에서 1으로 바뀌고 B가 1에서 3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 람다 1과 람다 2를 서로 바꾸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모든 조르단 표준형의 개수는 이렇게 총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잠깐 멈춰 봅시다. 네. 중요한 거는 잠깐 멈춰 봅시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일단은 그 단계별로 해볼 텐데요. 이 문제는 고유값이 두 개일 때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 자체는 단순한데 결과부터 보시면은 이게 JA에서 람다 1i를 하고 제곱을 거듭해 나갈수록 이게 1이 오른쪽 위로 밀리는 그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람다 2, 그러니까 이 서브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그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1만 뺐기 때문에 람다 1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서브 매트릭스만 영향을 받고 이 서브 매트릭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써놓은 게 요거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듯이 이제 람다 1으로 빼잖아. 그러면 이건 다 0이 아니잖아. 아, 람다가 다 디스팅트 아이겐밸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랭크는 이거는 계속 0이 아니니까 아무리 제곱 세 제곱해 줘도 랭크는 안 변하지. 근데 요거는 계속 변하지. 제곱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람다 1을 가지고 만들어서 랭크를 구하면 요 람다 1에 대한 졸단 블록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건 그대로 보존돼서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 람다1을 제외해서 뺀 것을 계산해주면은 그 다음에 람다1에 대한 졸단 블록 구조는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치?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람다2에 대해서 하면 람다2의 졸단 블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점도표를 구할 수 있고 같은 식으로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람다1에 대해서 할 때는 람다1에 대해서만 하면 다른 거는 랭크에 아무 변화도 없고 졸단 변화가 없이 그냥 놔두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지. 람다 1에 대해서 완성이 끝내는 게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람다 2에 대해서 하고. 바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만 할 줄 알면 같은 식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 갑시다. 네. 그래서 람다 1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람다 1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문제랑 그 보완해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고유값은 람다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 조르단 블럭이 두 개인 경우를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가지고, 구하라는 거는 뭐 비슷한데 랭크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이용해서 닷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아까 방금 봤던 그 원리에 의해서 그 거듭 제곱을 할수록 이게 1이 오른쪽 위로 밀리는데, 그래서 랭크가, 그니까 두 개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들다가 이제 여기서는 하나씩 줄어들게 되고, 닷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닷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려면은 조르단 블럭의 개수랑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아이고 먼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람다가 제로가 아니라는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랭크가 5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뀔 때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0이 아니었는데 0이 됐고 여기도 0이 아니었는데 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각 조르단 블럭마다 하나씩 랭크가 줄어든 거라서 총 두 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르단 블럭이 두 개라는 그 개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수 있고 크기에 대한 정보는 그 줄어드는 차이를 관찰을 하시면은 앞에서는 계속 2씩 줄어들다가 여기서는 보면은 1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미 0 행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랭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랭크의 변화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거에 해당하는 게 요 이 마지막 점이 되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크기가 3x3 이상인 그 조르단 블럭이 하나뿐이라는 소리입니다. 1 by 2, R1, R2, R3의 차이가 1x1 이상의 졸단 블럭이 몇 개냐, 2x2 이상의 졸단 블럭이 몇 개냐, 그 의미예요. 네. 아, 그래서 혹시나 요거 예.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요게 뭐야? 요거 두 개가, 요 차이가 두 개잖아. 그 의미하는 바가 뭐야? 2가. 그 2x 이상의 졸단 블럭이 개수가 두 개. 예. 요 차이는 뭐예요? 3x3 이상의 졸단 블럭의 개수가 하나라는 소리. 네. 그 다음은 0하고 0이지. 네. 계속 0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4x4 이상의 졸단 블럭은 없다는 소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RID를 구하면, 아, 요거는 2x2 이상의 개수가, 졸단 블럭이 두 개다. 3x3 이상은 하나다. 4x4 이상은 없다. 되게. 이해되죠? 그래, 갑시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가셨다면은, 이제 파일이 올라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은 다.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없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자면은, 그, 실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식에서는 JA가 아니고 이 자리에 A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상관이 없는 게, 그, CRM 10.1.2를 보시면은, 널리티가 이게 같기 때문에, 그, 랭크 널리티 CRM에 의해서 어차피 이게 같게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실제로 CRM을 만들 때는 이걸 갖고 만들었죠. 이 성질을 이해하게. 근데 이 성질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이 R1, R2, R3를 계산할 때는 이거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졸단 캐논을 가면 모르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그 A를 갖고 바로 계산해서 랭크만 구해도 이게 똑같으니까 이 숫자는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랭크들만 구하면 그러면 R1, R2, R3가 그냥 나오게 되고 그 차이들로 우리가 그 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제가 준비했던 문제들은 그냥 설명해요. 아, 예. 짧게. 예. 네. 제가 6, 7, 8번은 그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공식 적용해서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는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번까지를 이해하셨다면은 6, 7, 8번은 그냥 바로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뒤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10번은 조금 크기가 큰 행렬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각각 6, 7, 8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이렉트 썸이라는 연산자를 도입해가지고 크기가 큰 행렬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고 그것의 조르단 행렬은 각각을 이루고 있는 조르단 행렬의 행렬의 조르단 폼을 다시 다이렉트 썸 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사이트가 교수님께서 만드신 사이트인데 그 지금 이거 조르단 폼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뭐 행렬의 덧셈 뺄셈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손으로 풀기 귀찮으실 때 이거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풀고 그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아 예. 그리고 예 이것까지 설명해. 저희가 지금 보니까 10장이 문제 수가는 되게 적었는데 그러면서도 다 조르단 폼을 구하라는 문제라 가지고 되게 중복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나름의 그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처음에 이렇게 조르단 10장을 맡게 되었을 때 7장, 8장에서 제가 그 다이오그날 대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10장을 맡게 돼서 좀 당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서 보람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른 분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앞서서 앞에서 말했던 것을 일반화라기보다는 그냥 임의에 아예 제대로 된 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된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먼저 우선은 고유값을 구하려면 이거의 특성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특성 방정식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1, 2, 3이고 1일 때는 알지브릭 멀티시플리시티가 3이고 나머지 경우엔 1이고 1인 경우가 나오고 이제 조단 폼을 구하려고 해보면 이 앞에서 나온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해서 이렇게 조단 닷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구해지고 돗 다이어그램 그래서 조단 폼이 아래와 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세이지를 이용하여 이렇게 구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역시 돗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까?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그러면 앞에도 다 특성 방식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우선은 멀티시플리시티가 2일 때 R1-N-랭크 R1은 N-랭크 A-R1i 이 공식을 이용해 보면 우선은 수가 나왔어. 우선은 A가 4 곱하기 4 행렬이니까 N은 4고 그 다음에 람다가 1이 1일 때 여기서 빼주면 랭크 1을 대응하는 그 i 행렬을 빼주면 랭크는 2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1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돗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이렇게 이거 세로로 1, 1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이게 한 번 더 해보면 0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R2를 그러니까 R1을 구하니까 2가 나왔죠. 그리고 R2를 구해보면 0이 나오지. 그 얘기는 2하고 2 사이에 차이가 2지요. 대긴 원 바이 원 이상의 졸단 블록이 두 개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원 바이 원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만약에 R2가 1이 나왔다 그러면 원 바이 원 이상 존재한 블록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아래로 두 개인 점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R0를, 네. R0가 0이라는 것까지 구해야만 바로 이게 다음에 이어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빠뜨린 거야? 빠뜨린 거라고. 가. 아니, 네, 그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서 R1-랭크 A-R1-IN의 제곱 요거가 0, 네, 그게 되는 것도 보여주지 못해서. 당연히 1이니까. 네. 그건 점 하나니까. 그건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1이니까. 그 다음 별로 그냥 바로 끝나는 거지. 하나니까. 예. 원 바이 원이라는 블럭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그게 자체가 점 하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지브릭 멀티시플리티가 1일 때는 바로 R1이 1이 나오고, 그래서 나머지 행렬, 나머지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단 폼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건 지금 5점짜리예요. 10점 맞으면 예. 5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지금 요 부분이. R2를 안 구한 거 봐. 네. R2를 구해야만 그게 나오는 건데, 논리죠. 네. 이거는 점의 개수는 대수적 중복도하고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대수적 중복도가 2이어서 그렇지. 점이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와서 2개밖에 안 나오지. 그 이상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R1이 2가 나왔으면 처음에 2점 이렇게 찍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0이 될 거는 계산 안 해봐도 아니야. 점이 2개인데 2개가 이렇게 찍힐지 이렇게 찍힐지는 R1을 구해봐야 R2를 구해봐야지 그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원만 구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R1을 구하면은 두 개가 바로 나왔는데 전체가 두 개니까 아, R0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R0가 4였으니까 전체가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두 개가 나와서 그 차이를 가지고 그 다음 개수가 나오는 건데 하나만 보고서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넘어가요. 네, 그래서 세이지에서 이렇게 특성 방식 구하고 워낙 복잡한 계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이지를 통해서 다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은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기 위해서 고유값들을 구하기 위해 특성화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고유값이 각각 1, 2, 4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각각 3, 1,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구분되는 고유값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A1, A2, A3 3개의 직합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1에 대한 형태를 알기 위해서 고유값이 1일 때 살펴보면은 R1이 N- 이렇게 표현이 되고 계산해보면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점도표의 형식을 보면은 항상 R1에서 R2, R3로 갈수록 점점 점이 작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1이 나오면은 다음에 1 아니면 0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이상 계산은 하지 않고 점의 개수만큼만 맞춰서 바로 점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3x3 조르단 블럭이 하나가 나오는 게 A1의 형태가 되는 걸로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유값이 2하고 4일 때 각각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대수적 중복도가 각각 1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그냥 점 하나만 찍힌 형태인 걸 알 수 있고 더 이상 계산해보지 않아도 A2, A3 각각 이거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했듯이 조르단 표준형은 이와 같이 A1, A2, A3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온 걸 알 수 있고 세이지를 표현해봐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트로 다시 정리했지만 점도표를 중간에 계산하다가 1이 나오면은 그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살펴보면은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특성화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고유값이 각각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대수적 중복도가 각각 4하고 1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분되는 고유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A1, A2 두 매트릭스로 이렇게 직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럼 A1을 구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썸으로 표시할 수 있고 직 한국말로 직합이라고 직합? 예. 직합.
다이렉트 썸 시카비. 예, 그 다이렉트 썸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A1을 구하기 위해서 람다 1이 2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R1을 구해보면은 2가 나오고 R2가 나오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 by 1 이상의 절단 블록이 두 개 있다는 소리야. 예. R2를 구하면 예, R2를 구하면은 R2는 2 by 2 이상의 절단 블록이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방금 전 문제에서 설명했듯이 처음에 1이 나오면 다음에 1 아니면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대수적 중복도가 4이기 때문에 총 점의 개수는 4개가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개 찍고 하나 찍고 다음에 바로 하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by 1 이상 졸단 블럭이 2개 있고 2 by 2 이상의 졸단 블럭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빼면 이 마이너스 1 by 1 졸단 블럭이 하나 있다는 소리지? 1 by 1 이상하고 2 by 2 이상하고의 차이니까 빼버리면 1 by 1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근데 블록이 점이 4개인데 1 by 1 하나 뺐지. 그럼 점 3개가 남았고 그게 졸단 블록은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한 줄에 서야만 되지. 그러니까 3 by 3 1 하나, 1 by 1 하나가 돼서 그냥 끝나는 거지. 이해되죠? 점은 4개인데 블록은 2개인데 그중에 1 by 1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무조건 3 by 3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강상군? 예. 이해되지? 허군? 이해되지? 이따 설명해야 된다.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R1, R2, R3만 구하면 정확한 졸단평을 구할 수 있지? 횟수를 점도표를 구할 수 있고. 가자. 예, 그래서 이 A1은 A2, J 졸단 블럭의 직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J13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고유값에 사이즈가 3인 조르단 블럭 하나하고 첫 번째 고유값에 사이즈가 1인 조르단 블럭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3x3이랑 크기가 1x1인 두 개를 표현해서 A1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람다2일 때는 대수적 중복도가 1이기 때문에 계산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A1과 A2의 직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JA는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세이지를 통해서도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면은 저는 여기서 졸단 표준형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M 행렬을 구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더 찾아보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M 행렬이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Generalized Model Matrix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대 이 M이란 매트릭스 자체는 일반화된 제너럴라이즈 아이건 벡터를 열 벡터로 가지는 벡터인데 그럼 이 제너럴라이즈 아이건 벡터가 뭔지 살펴보면은 이거는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아이건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사이즈보다 작게 나올 때 그거를 대신해서 아이건 벡터의 역할을 해주는 벡터들이 제너럴라이즈 아이건 벡터라고 하고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a-lambda의 m제곱에 어떤 행렬 곱했을 때 그게 0 행렬이 나오면은 이 xm을 generalized eigen vector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xm은 이 m-1에 대해서는 0이 나오면 안 되는 벡터입니다. 그럼 그 벡터를 xm이라고 표현하고 이 xm을 구하면은 바로 여기서 열 벡터로 대응해서 m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m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조르단 체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 M행렬의 J번째의 열 벡터를 MJ라고 표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졸단 표준형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그걸 변형해서 이렇게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각각 J번째 열 벡터들을 표현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크로네컬 델타가 나온 이유는 졸단 표준형을 잘 살펴보시면 졸단 블록이 끊길 때마다 고유값 위에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딱 그 끊기는 시점에서 위에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0이 나올 때는 델타가 0이 되는 거고 1이 나올 때는 여기서 1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고유값이 여기 0일 때는 이와 같이 표현되고 이거는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고유 벡터와 고유값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1일 때는 저희가 아는 고유값의 정의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generalized eigen vector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mj하고 mj-1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각각 1을
빼진 형태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여기 양변에 a-λi를 계속 곱하는 형태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왼쪽이 0이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때 a-λi 제곱 xm이 되고 여기서 a-λi가 x1이 되는데 이 x1이 저희가 알고 있는 고유 벡터고 나머지 x2부터 xm까지 이 벡터들이 모두 일반화된 고유 벡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된 고유 벡터를 일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거 6번 문제에서 그대로 A를 끄집어와서 문제를 풀렸는데 그 A하고 조르단 표준을 각각 이와 같이 표현됐을 때 그 다음 아이건 벡터를 각각 구해보면 X1, I1, Z1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Y1, Z1은 각각 대수중복도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제널라이즈 아이건 벡터는 안 나오고 X1에서 구해보면 방금 전 그 정의 그대로 이 X1이 나오게 하는 X2의 행렬을 딱 곱해, 아니 벡터를 딱 곱했을 때 만족하는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해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 형태고 이걸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번째 X3를 구해보면 X2가 나오는 X3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X3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 X2, X3, Y1, Z1을 각각 10벡터로 가진 M을 구해보면은 저희가 찾던 이 행렬 M이 되는 거고 AM, AM equal MJ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맞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이지를 통해서도 맞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코멘트. 자, 하면서 배운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면서 그 앞절에서 슈르정리 이용해서 상상각 행렬이란 걸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형태인 조르단 캐노니컬 폼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S-inverse S가 졸단 캐노니컬 폼 되는 이 S를 찾는 게 지금 바쁜 얘기한 거죠. 요 이게 대각화 가능하면 이게 다 그냥 아이겐 벡터들이지만 대각화 가능하지 않을 때는 이게 아이겐 벡터가 아니죠, 이 컬럼들이. 근데 졸단 캐노니컬 폼을 꼭 찾을 수 있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행렬 A만 갖고 졸단 캐노니컬 폼 찾을 수 있지. 졸단 캐노니컬을 찾으면 그 졸단 블럭이 나오죠. 졸단 블럭이 나오면 요 블럭이 요 졸단 블럭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서 보면 AS가 S 졸단 캐노니컬 폼이지. 그러니까 S A S 졸단 캐노니컬 폼 이퀄 A 곱하기 S가 되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 X와 X2는 이게 1차 동의 아이겐 벡터는 아니야. 아이겐 벡터는 아니지만 이식을 만족해야 되죠. 이식을 만족하려니까 잘 풀어서 생각해봐. 요 첫 번째 컬럼은 뭐냐면 남다운 곱하기 X1이지. 그게 A, X1이랑 똑같아지지.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1하고 남다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곱해주면 남 X1 플러스 남다2 X1, 남다1에 X2가 있겠죠. 세 번째 컬럼은 0하고 2하고 남다원이니까 요건 없어지고 X2 곱하기 남다1 곱하기 X3이지.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되고 A, X2하고 같아야 되고 요게 요거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졸단 캐노니컬 폼을 알면 요식을 만족하는 X1으로부터 X2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A도 알고 X1도 알잖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X1으로부터 요식을 만족하는 X2를 찾을 수 있지. 요게 제널라이즈 아이겐 벡터예요. X2를 알면 X2로부터 요식을 만족하는 람다1도 알고 A도 알고 S2도 아니까 X3를 구할 수 있죠. 그럼 X3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요식은 요걸 만족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족하는 S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요걸 같은 식으로 각각의 디스팅트 졸단 블록별로 하면 다 구할 수 있지. 예. 그게 키야. 예. 이해됐어? 예. 그걸 설명해서 완성시켜. PBL 보고서에. 오케이? 저 설명을 포함시키면 돼. 자, 질문 더 있어요? 자, 수고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안 한지는 행렬이 노말이기만 하면 유니타이 다이고날라이저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A스타A하고 A스타A가 A스타가 같은 것만 보이면 되지. 그럼 유니타이 다이고날라이저블 아직 끝이지. 유니타이 다이고날라이저블 안 해도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N개를 구할 수만 있으면 대각화 가능하지. 끝이지. 대각화까지.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대각화 가능하지 않지. 그럴 경우에는 슈르 정리를 사용해서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닮은 걸 찾을 수 있지. 그거 갖고도 좀 더 가고 싶으면 졸단 캐노니컬 폼을 언제나 찾을 수 있지. 찾을 때 필요한 지식이 특별한 게 없지. A에서 아이겐 밸류 찾은 다음에 A-λi의 I의 랭크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쭉 그걸 갖고 도다이어그램을 졸단 캐논값을 구할 수 있지. 졸단 캐논값만 구하면 아 지금 얘기했듯이 그 졸단 블록 크기를 아니까 그 앞에 하나씩들을 가지고 그 다음 벡터에서 언제까지 그 블록이 끝나는 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부터 시작한 거 거기서 끝나고 두 번째 블록에 대한 건 그 첫 번째로 시작한 거에서 구하면 되는 끝나고. 그래서 각각을 다 구해서 모든 그 빈 칸을 채우는 제네럴라이즈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지. 박군이 설명하듯이. 그러면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존재하고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 권하 또는 제네랄라이즈 아이겐벡터들이 존재하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행렬 S에 대해서 S 인버스 AS가 졸단 캐노니카 폼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졸단 캐노니카 폼을 행렬이 주어지면 그것을 아이겐밸류를 찾고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찾고 그것이 1차 독립인 것이 그중에 몇 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판단이 내려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 개수가 모자라면 졸단 캐논값 폼을 찾고 졸단 캐논값 폼을 찾으면 그 블록에 대응하는 제널라이즈 아이겐벡터를 찾아서 N겔 풀로 채우면 그러면 S 인버스 AS 이퀄 졸단 캐논값 폼이 되는 걸 언제나 찾을 수 있지. 지금 배운 건 모든 행렬이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행렬이 주어지더라도 그 행렬을 굉장히 단순한 행렬, 대각선 행렬 또는 유니타의 대각화 가능한 행렬 또는 그 졸단 캐논값 폼 찾아서 그걸 갖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형화만 되고 나면 다 100% 다 쉽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 되는 것입니다. 허군 이해돼? 자 허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오. 아까